네, JB간센터 해피트리 이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와봤는데요. 정말로 멋있는 정원을 가꾸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 중이지만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정원을 지금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수입니다. 제주시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제주시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제주시에서 공항으로 타면 애주로 금방 타서 예. 20, 30분이면 오는 거리고요. 예. 제주시에서도 한 15분, 20분 내외의 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숙소가 제주시 중심이었어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인가요? 20분 그 정도 사이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정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얼마나 큰가요? 총 부지 17,000평 정도 됩니다. 아, 17,000평이요? 지금 밑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 어떤 품종이죠, 이게? 예, 푸들레아 버터플라이 캔디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루비 색상부터 화이트, 피파트까지 세 가지 색상 식재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붉은색, 흰색, 파란 계열까지 해가지고 겉면을 꽉 차게 심으셨는데 네. 이거 처음부터 큰 거 심으신 거 아닌가요? 아,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 들어와서 이 정도만한 사이즈만한 포트 들어와서 식재했는데 지금 식재한 지 대략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 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납품해드린 사이즈가 10cm 포트였습니다. 네, 10cm 포트. 네, 10cm 포트라서 사실 굉장히 작았었죠. 네, 지금 부틀레아를 식재한 모습입니다. 이 앞쪽은 지금 부틀레아의 세 가지 컬러를 같이 믹스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많이 어립니다. 10cm 포트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반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많이 자랐습니다. 확실히 노지에서 자랐을 때 이 성장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전지를 해가지고 성장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면은 나중에 이 결과물을 봤을 때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비, 화이트, 이 스웨이트하트 이 세 가지가 부틀레아 중에서는 세력이 정말 강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트하트 색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면은 수고가 한 양쪽으로 30cm 이상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현실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이렇게 잘 폈는데 꽃을 지금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번 보셨나요? 지금 루비 같은 경우에는 꽃을 처음에 바로 올라와서 한번 전지를 해줬는데도 지금 이 정도로 다시 개화를 한 거고요. 연속 개화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전지 아직 한 번도 안 들었는데도 지금 전부 개화했습니다. 아, 부틀레아가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꽃이 빨리 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노지에서 엄청 관리를 잘해주고 계신지 꽃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관리는 안 했고 그냥 비료 정도만 줬는데도 꽃이 정말 오래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비료가 주신 게 그 오스모코트 타블렛을 하나씩 꽂으셨죠. 양분을 정말로 정확히 주니까 찾아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자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초 매트도 다 깔아놨어요. 깔아놔가지고 잡초가 자랄 틈도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거 나무를 이제 나비나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어떠신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나비가 엄청 많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백 마리가 꽃들에 달라붙어가지고 예쁜 장관입니다. 정말로 멋집니다. 사실 이 부틀레아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를 포함해서 부틀레아를 이렇게 한 공간에 멋있게 심어놓은 데는 국내 유일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어요. 이 조경 프로젝트 나중에 여기 공원의 이름이 정해질 건데 부틀레아가 아마 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틀레아만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17,000평 안에서 열 몇 가지 정도의 포토존을 만들어낼 겁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좋은 조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인으로 그 중에 하나를 밝혀드리자면 기가 막힌 그라스 가든을 또 준비 중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귤 정원도 나타날 거죠. 그리고 장미 정원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만든 돌탑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조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조팝과 더불어 굉장히 이쁜 정원이 이렇게 탄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부지가 공원이 끝인가요? 공원 말고 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나요? 네, 지금 예정으로는 뭐 카페, 음식점 정도 입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한 달 살기 식으로 임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면은
지상 낙원이겠네요. 저기 뒤에 돌이 엄청 바위가 큰 게 있는데 네. 저게 자연석이라는 거죠? 네, 자연석이고 여기 자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라스 정원을 만들어냈을 때 나중에 굉장히 또 장관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주도기 때문에 수국 정원도 어느 정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사계절의 포인트를 맞춘 군데군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나중에 저기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하우스에는 화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JB가든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정원수들을 여기서 또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왕궁을 어느 정도 좀 바라보고 계신지. 왕궁은 우선은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진행 상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소문이. 정말 최고의 정원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원 보여드릴 거고 제주시의 근교에서 이쁜 정원 맛보고 싶으신 그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카페 있고요. 뭐 펜션 있고요. 뭐 쉼터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제주도의 색다른 정원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회장님이 이런 모토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품종들을 심겠다. 정말로 여기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식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사계절 내내 볼 거 많은 그런 정말 최고의 정원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해피티리 이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3년 교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회차 남았고요. 10월 22일, 11월 11일 이렇게 두 날짜 남아있는데 교육비가 30만원이지만은 30만원치 나무를 가져갈 수가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나중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품종도 새로 공개를 하고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식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조경 트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가 앞으로 좋은지에 대한 모든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길 거예요. 그 주제의 이름이 뭐죠? 나무아빠의 궁금한 나무재테크 시간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내가 처음 식물을 이제 막 접하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난 전문가야, 아니 뭐 다 오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클릭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